대구 중랑구 곽상도원입니다. 부산대 총장님, 조민의 부산대 의전은 장학생 선발 지침과 관련해서 외부 장학금은 그 평점 성적이 낮아도 예외로 줄 수 있다 이런 규정을 이제 만든 게 본래 2015년도 7월 1일자로 이 규정이 만들어져서 공포된 거 맞죠? 예, 공포는 그때 했는데 그 전에 회의록이 있어서 2013년 4월달부터 시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내부적으로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를 하고 나면 지침을 확실하게 개정을 지침을 만들어서 공포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게 아마 공포 빠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 공포가 안 되면 뭐 그런 지침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저 2015년 7월 1일자로 개정된 그 지침은 6월 달에 그 회의를 또 거쳤지 않습니까? 네, 네. 회의 거치고 나서 지침이 이미 개정된 내용이 그 다 공고가 다 됐죠. 네. 그럼 2013년도 회의는 했는데 그 지침을 어떻게 하기로 확정이 안 됐는지 그게 공포된 지금 흔적이 없지 않습니까? 예, 회의록 마침 뭐 파일이 있어서 뭐 의원님께 제출한 거요. 근데 뭐 당시 뭐 수년 전이라 저희들도 왜 공포가 안 된지 이게 이제 확인할. 그러면은 네. 그러면 총장님, 이 양산병원장하고 이 지침이 2015년도 7월 1일 날 된 게 아니고 그 전에 지침이 만들어져서 시행되고 있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명하는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산대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이 그때 논의는 회의에서 논의는 됐지만은 지침으로까지 만들어진 건 아니고 그 뒤에 2015년도 6월 달에 회의에서 다시 회의록에서 그런 내용을 논의해서 7월 1일자로 개정된 거다. 이렇게 이제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2013년도에 그 뭐 개정된 규정이 있다고 하는 이 해명하는 기자회견에서 결국은 국민들한테 이게 정확한 정보를 안 주고 속인 거 아닙니까? 국민들을. 예, 단과대학 장학금 지침은 단과대학 이름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기자 간담회는 어제는 원장이 했고요. 그리고 어제는 원장이 이렇게 하더라도 사실대로 국민들한테 얘기를 해야지. 아니 지침도 개정도 안 된 그 회의만 있었던 거를 그렇게 그 기자회견 때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야지. 그걸 마치 그때 다 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이런 네. 해명을 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그 지침은 아마 그 전에 있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는데 실제로는 이게 제대로 된 지침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렇게 되니까 그 이후에 다시 회의해서 회의록도 이 예외로 한다는 규정을 다시 만들어 놓고 그래서 지침을 확실히 만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장학금 선발에서 이렇게 특혜를 준 게 뭐 특혜라고 이제 그 곤란하다고 지난번에 이제 우리 총장님 인정을 하셨죠. 네, 네. 예. 그래서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대학들이 이렇게 해명하는 게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정확한 내용을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얘기하지 않고 마치 지침이 뭐 그전부터 만들어져서 공포되고 시행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명을 하십니까?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본교 장학 지침 같은 우리가 총괄하지만은 단과대학에서 주는 개별 장학금에 대해서는 일일이 본교가 그 회의록이라든지 그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니 네.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학교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이해가 가는데 국민들 상대로 기자회견을 해서 의전 원장이 나서고 양산병원장이 나서서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그건 지금 잘못이라는 겁니다. 이건 그게 잘못된 거에 대해서 부산대에서 또 곧바로 바로잡아 주셨어야죠. 학교에서도 알면서 이게 자료를 저희들이 끝까지 자료 확인하자고 하니까 이제 와서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니 국민들 다 속인 거 아닙니까? 이런 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서울대 병원장 나오셨습니까? 서울대 병원장 오늘 안 나오는 날인가요? 자, 교육부 장관께 좀 묻겠습니다. 미성년자 논문 그 최종적으로 지금 이제 794건 적발했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시대요. 맞습니까? 예, 지난번 발표할 때까지의 상황입니다. 여기 지금 그 MBC에서 자기네들이 그 교육부가 실시한 사이트 외에 다른 사이트를 집중 검색해서 적발해낸 게 이 안에 포함돼 있죠?
네, 최종 포함했습니다. MBC에서 처음 찾아준 게 몇 건이나 찾아줬습니까? 제가 정확한 건수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MBC가 18건, MBC가 적발해서 19건 줬는데 18건이 교육부 통계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교육부 뒤에 담당자 누가 있잖아요. 맞아요? 맞습니까? 최종 결과를 저희가 발표할 때는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건, 18건 맞습니까? 이 저 논문 조사하는 게 이렇습니다. 교육부에서 지금 2017년 12월부터 지금까지 2년째 지금 조사하고 있죠? 조사하고 있고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오늘. 언제 끝날지도 모르죠? 일단은 지금 794건과 관련해서는 대략 내년 2, 3월까지는 가야지 정확하게 그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자, 그러면 또 하나 여쭤봅시다. 지금 이제 조국 교수 딸 논문, 단국대 논문 이거 찾아냈습니까? 단국대 논문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 소속이 단국대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성년 논문으로 그 저희가 찾을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도 개선 내용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저자의 또, 소속과 또, 예, 나이를 적시하는 것으로요. 또 이제 그 MBC가 적발해낸 이것도 교육부에서 지금 못 찾아낸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교육부에서 이만큼 이렇게 이제 한다고 하는 게 2년째 하고 있고 하는 게 이게 부실하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이렇게 해도 MBC가 뭐 석 달, 넉 달 가량 리서치 요원을 고용해서 몇 달간 이제 찾으니까 이만큼 나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2년씩이나 이 교육부에서 하고 있다는 게 이게 난센스 아닙니까? 이만큼 이 차라리 교육부가 직접 그 뭡니까 저 그 리서치 요원을 고용을 해서 그렇게 해서 했으면 쉽고 효율적으로 더 빨리 더 잘 해냈을 텐데 이거 학교 자체적으로 그 1, 2차 의원님 그거는 의원님의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이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거는 통상적인 업무 점검 차원이었다고 저는 추후에 구두 보고를 받은 바 있고요.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아주 최소한의 한두 명의 인력으로 이 제보를 받고 조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매우 시간이 지연되는 바랍니다.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부 논문 조사팀을 불러가지고 그거 왜 일장팀이 논문을 왜 감찰합니까? 왜 하는 거예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2017년 12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게 1년 반이 지나도록 저희가 이게 반부패와 관련된 그 네, 정원님 답변 간단히 해 주시죠. 예, 주요한 과제였기 때문에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지 제대로 왜 지연되고 있는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통상적인 점검을 받았다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요. 교육부 담당 부서들이 전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불려가 가지고 다 직무 저 보고하고 다 그렇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자, 아, 그렇죠. 이게 반부패에 해당하는 과제였기 때문이었고요. 서울대병원장님 좀 나와주세요. 네. 그 제가 조민의 서울대 질병의학 진단서 관련해서 진단서가 어떻게 발급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했더니 아마 의료법을 얘기하시면서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국회에서의 정원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따라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시하신 의료법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핑계거리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출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의원님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두 개의 법안이 상충되어 있다는 걸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고 저희들 여러 가지 법률 검토를 거쳤는데 두 개에 대해서 좀 유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가능하다 못하다라는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는 이 부분은 이 명시적으로 이제 지금 나오셔가지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뭐 제출 안 하시거나 뭐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저희들도 다른 조치를 뭐 고발을 하든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희 말씀은 분명히 이 규정이 이렇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의료법에 저촉되지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범죄에 의해 정당한 행위거든요. 다른 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법에 따라서 그 제공한 것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안 하시겠다고 그 안 주시겠다고 하면은 이 법에 따라서 우리가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잘 알아듣고 있습니다. 예, 그 저 자료 그 꼭 내 제출해 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침에 말씀드린 인원고등학교 관련된 자료들이 전부 지금 그 안 오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자료 어디시나요? 지금 자료가 간 걸로 지금 저한테 왔었는데 학교도 알려드리고 저는 지금 못 받았습니다. 그 확인 좀 해주시고 예, 그다음에 확인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조국 그 딸 한영외고 출결 내역에 대해서 한영외고에서는 해당 내용을 제출하는데 필요한 법률적 근거를 제공해 주시면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 그게 사실은 정원 감정에 관한 법률이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이제 저희가 또 학교에 또 공문도 보내고 요청했는데요. 사실 아니, 학교가 아니 지금 저 근거를 제시를 지금 했으니까 이 근거를 다시 예. 그 얘기해서 자료를 받아 주세요. 자, 요 문제도 예. 예. 기조실장님 통해서 예. 곽상도 의원님께 개별 보고를 해주세요. 예. 예. 외손자 신고한 학교 이 그 끝까지 안 되겠다고 지금 그러시는데 이거 확인해서 어느 학교 또 있는지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육부에 요청한 것 중에 동양대 정경신 교수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요청했는데 안 왔습니다. 한체대 안영규 총장 인사위원회 회의록하고 울산대 조국 조 교수 월별 급여 지급 내역 이거 요청했는데 이거 다 안 왔습니다. 신속하게 조치 좀 해주세요. 아니 그 안 되겠다고 뭐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든지 그러면 안 되시겠다고 하면은 저희들도 대응하기 쉬우니까 뭐 못 네. 내겠다고 아예 얘기를 확실하게 해주시든지 양당 간에 하나 빨리 해주세요. 예, 네, 먼저 자료 안 들어온 것 좀 요청 좀 하겠습니다. 한영외고 출결 내역에 대해서 서울시 교육감님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원고등학교 그 우리 조교육감님 첫 학교살이 뭐 이거 하셨습니다. 예, 예, 예. 관련된 자료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지금 안 주고 있거든요. 아 예, 그거 제출한 예. 걸로 저는 예, 들었는데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바로 그다음에 한영외고도 주시고 그다음 교육부 장관님 한체대 안영규 총장 인사위원회 회의록 이거 아마 저 장관께서 얘기하셔가지고 주지 말라고 얘기해서 지금 안 준다고 저는 그렇게 듣고 있는데 장관이 진가요? 좀 풀어줘야죠. 이거 좀 주세요. 회의록이라고 하는 게 여러 사람이 얘기해 놓은 거 기록한 거는 공개를 전제로 해놓은 거 아니 한 거 아닙니까? 이걸 왜 그 제출을 안 하세요? 이거 그 결자 해지하라고 장관께서 좀 빨리 지시해서 빨리 제출해 주세요. 근데 인사위원회 관련 회의록은 저희가 개인 아니 지금 저 그 뭐 여러 가지 저 개인 정보 이유로 하거나 이렇게 해도 안 된다는 거 국정감사 때는 내놔야 된다는 거 규정 다 아시잖아요. 다 아까 다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십니까? 아 그 예 아니 뭐 아니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요. 못 주면 네. 못 주면 사유를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자료 제출 요청은 다 끝나셨으면. 예,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확인하겠습니다. 학교는 안겠다는 의사가 분명합니다. 예, 곽상도 의원님. 제가 그렇게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저기 아니, 서울시 교육감님. 예, 예. 빨리 하달을 해서 되려면 되는 거면 예, 빨리 하달을 하십시오. 예, 예. 기다리겠습니다. 교육부 장관님 한체대 안영규 총장 인사위원회 회의록이가 아니실 겁니까?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개인 정보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니, 지금 제출하기 어렵다는 말씀. 동양대 인사위원회 회의록도 개인 정보를 가리고 지금 제출을 했지 않습니까? 같은 걸 가지고 왜 이러세요? 자, 다 들으셨죠? 저 빨리 제출할 수 있으면 빨리 제출해 주세요.